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수행해야 하는 의무, 바로 병역 의무죠. 그런데 DNA는 토종 대한민국인데 국적이 왜 쿡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군대에 갈 의무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중 국적이라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 근무 인사이트. 이중 국적자도 병역 의무는 필수. 우리나라는 아빠 엄마가 한국인이면 자동으로 한국이 국적이 되는 나라죠. 그런데 미국처럼 출생지 주위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의 경우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 자신도 모르게 이중 국적을 Get it!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허, 그럼 병역의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진짜 병역의 의무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살이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0살이 된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장한 남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중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병역의 의무는 필수입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는 것을 서약하는 건데요. 그 순간 병역의 의무가 필수가 되는 거죠. 이러한 법조문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근데 요즘 누가 병역을 기피해요? 요즘 인싸들은 당당히 군생활하고 저녁할 때 SNS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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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 게 트렌드라고 하던데요? 옆에도 타고 사생방도 하고 안 돼요 안 돼요. 부정맥 있고 방광염에 요즘에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종합병동이에요. 아 맞다! 인기투표 한다면서요? 사실 뭐 뉴스 봐봐 하면 물광누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기투표 해보세요! 물광누나! 여러분 코로나19가 아직이니까 꽃나들이는 조금 더 나중에 하시고요. 집에서 뉴스봐봐 구독 좋아요 보다가 물광누나 인기투표도 해주세요. 안 하기만 해봐라 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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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러니까